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릭의 제로규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에 뭐 살까 시간입니다. 이번에 뭐 살까? 오늘의 시간에는 바로 이 친구들! 빠밤! 스나이퍼 짐들입니다. 짐 스나이퍼 2와 짐 스나이퍼 커스텀을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먼저 짐 스나이퍼 커스텀, 개인적으로는 프로포션 정말 화려하게 잘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기존에 이 짐의 이미지를 탈피시키는 엄청난 퀄리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 가동률이 좋았기 때문에 포즈가 너무 잘 잡히기로 또 유명했었죠. 개인적으로도 좀 추천하고요. 이 사출색도 정말 잘 나왔기 때문에 만지는 맛도 있고 보는 맛도 있습니다. 이번엔 짐 스나이퍼 커스텀입니다. 요 근래 나온 신제품 중 하나죠. 색깔은 좀 탁합니다. 왜냐? 이 구판의 일러스트 있죠? 이 설정화를 거의 기반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충실하게 잘 나왔습니다. 어레인지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도 무장의 추가라든가 어태치먼트라든가 이런 하드포인트들 이런 게 좀 추가된 거는 참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장이나 기본 퀄리티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이 기본 기믹까지도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좋은 걸 쓰고 있기 때문에 기본 나머지 기믹들도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멀리서 보는 것보다 가까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딱 각 잡힌 느낌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떤 걸 사고 싶으신가요? 예, 우측 상단에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려주세요. 꼭 한 번씩 투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또 비교해봤으면 하는 프라가 있거나 고민 중인 프라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담블릭도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 빠빠씩!